이번 작품을 위해서 어김없이 운동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액션스쿨에서도 무술 연습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용병 출신이었기 때문에 좀 그런 남자다움을 보여주고 싶어서 근육 운동도 좀 웨이트도 많이 했었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제가 지금까지 했던 작품들 중에 가장 힘든 작품이 아니었나,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되게 힘들어요. 너무 힘들고요. 목에 담이 와가지고 정말 목을 돌리기가 너무나도 힘들 정도로, 네, 다시는 액션을 하지 않겠다 라고 다시 한번 더 제가 마음을 다잡은 작품이기도 하고요. 사실 저희 드라마가 보디가드 액션이라고 홍보는 하고 있으나, 네, 저는 사실 이 드라마를 액션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네, 저희 드라마 인물 간의 관계가 굉장히 재미있는 드라마고요. 비록 몸은 힘들지만 회차가 지나갈수록 조금 몸은 편해지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하루하루 견디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근육이 놀랬나봐요. 네, 다음이 걸렸어요. 아파요. 네, 저의 마지막 액션 드라마입니다. 재밌게, 정말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제 곧 추워지는데 따뜻하게 저희의 그런 뜨거운 열정이 담긴 드라마로, 네, 가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